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설교를 길게 할 수 없습니다. 해서 하필 또 4계명은 10계명 중에 가장 내용이 많은 주제이기도 해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다음 주는 부활절이죠. 부활절 지난 다음 시간까지 해야 기초적인 내용이나마 충분히 다룰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 10계명은 이제 4계명인데 안식일에 관한 주제입니다. AD 63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죠. 근데 그 침공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로마는 알고 있었던 거죠. 안식일 날에는 이들이 목숨을 걸고라도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식일을 택해서 공격을 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끔찍한 오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역사였어요. 또 이런 비슷한 예가 히브리인들의 역사 속에 많습니다. 또 BC 176년경에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역시 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날도 안식일입니다. 요즘은 이제 안식일 날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중동전도 한번 그랬던 경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규정을 좀 바꾸어서 안식일 날에는 자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서 무기를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은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숨만큼 중요한 날이에요. 자, 성경에는 이 안식일 규정이 크게 뭐 여러 군데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설명되고는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안식일에 대한 서론 격으로 요 대목을 좀 설명을 하고 남은 시간이 거의 될 것 같아요. 우선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은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건 지켜주시겠습니까? 부탁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명령의 근거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를 좀 보십시다. 자, 11절을 보세요.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 말이겠죠. 자, 11절만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출애굽기 20장에 소개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 이유가 뭐냐면 천지 창조의 메시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빚어서 그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안식을 그냥 휴식과 쉼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요. 아, 6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7일째는 쉬시고 그 다음 날은 또 일하러 나가시고 뭐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 일중독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 안식을 단순히 쉼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쉼의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쉬었다는 말은 휴식의 개념보다는 사실 6일의 천지 창조가 더 이상 손볼 것 없이 완전하고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우리 신자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주제와 기초가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자기 선언이에요.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는데
때문에 내가 주인이고 나의 운영과 경영에 따라서 이 세상의 질서는 돌아갈 것이고 그 중에 인생도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속에 담아진 가장 큰 명령은 천지창조의 선언이에요. 그 천지창조라는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우리 인생에 살아갈 원리와 질서가 담겨져 있겠죠. 그 이 만물의 주인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의 피조된 존재라는 질서를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사탄의 속성이 담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시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죠. 그리고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가 들어오면서 땅이 타락하고 천지창조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일어나고 자연뿐만이 아니죠. 타락한 인간의 심성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은 함께 여기저기서 사고가 일어나고 천지 만물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 환경의 문제는 단순히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 환경의 문제는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된 하나의 증상들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천지 만물의 피조의 타락을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죽음이 찾아오고 인간의 병든 타락의 본성으로 세상이 거칠 것 없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역사가 흐른 후에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되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여 년 전만 해도 저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이런 개념조차 우리는 염두를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미세먼지의 그 독소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현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나갈 수 있어도 미세먼지가 온다면 외출을 삼가할 정도로 휴교령을 내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무한증식, 무한생산, 이것이 인간의 탐욕의 결과입니다. 병들고 죄가 들어온 전부 증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자막을 통해 우리가 신명기에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를 보십시다. 자, 신명기 5장.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뭐가 되었더니. 자, 이제 거둬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명기에서는 천지창조의 기사가 안 나와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애굽 땅의 종살이는 죄에 묶인 인류의 그림이에요. 원래 히브리인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는 종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총리였던 아들 요셉 때문에 그 시대 온 세상이 기근이 오자 양식 때문에 아들 그늘 밑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역사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 말은 요셉이 누군지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요셉의 모든 정책에 반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왕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히브리 노예들에게 말할 수 없는 노동의 강도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히브리인들은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그 시대는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나 노예들에게는 안식이라든지 쉼의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오직 쉴 수 있는 존재는 신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 시대적 배경을 이용해서 이 히브리 노예들을 안식으로 초대하고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신의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노예 40명당 하루에 생산해야 될 벽돌 수가 8만 장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벽돌이 그냥 만드는 벽돌이어서 안 됩니다. 벽돌에다가 짚을 섞어요. 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엔 히브리 노예들이 도망갈까 봐 짚을 그냥 갖다 줘요. 그런데 이들이 한가한 소리 하니까 뭐 광야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궁시렁거리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아직 배가 불러서 그렇구나. 이제 지푸라기 안 갖다 줘. 너희들이 직접 가져다가 벽돌 만들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량이 더 늘어난 거예요. 끊임없이 가중한 짐이 어깨에 얹어집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 2,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고통을 알고 우고를 듣고 질고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고통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들의 고통이 나에게 상달되었다. 모세를 부르실 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보여진 그림 하나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면 고통당하는 역사의 풀무에 불타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의 고통을 그렇게 그림으로 소명의 자리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 넘어와서 그들을 안식케 하시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인류가 던져진 숙명적 풀어내야 될 과제였습니다. 지금도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남겨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쉴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우리는 쉬지 못해요 지금. 쉬면 남에게 뒤떨어질까 봐, 덜 먹을까 봐, 이런 미친 듯한 욕망의 수레바퀴에 전부 떠밀려가지고 어딘가를 모르게 그냥 무작정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인류의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예요. 그런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 더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겠다는 자기 선언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짧은 남은 시간에 두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자, 남자가 그리고 여자가 썸을 타다가 사랑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사랑의 마지막 단계는 뭐 하고 싶어집니까? 같이 살고 싶어져요. 자주 만나다가 아, 이것으로 성이 안 차.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딴딴따단 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해부터 무슨 날을 꼭 지켜야 됩니까? 결혼 기념일을 꼭 지켜야 돼요. 그거 잊어먹고 지나갔다가는 많은 가정사에 풍파가 일어납니다. 평지 풍파가 일어나요. 자기 생일은 잊어도 그날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초창기에 거의 이날을 기억했던 적이 없어요. 다행히 좋은 분을 만나서 지금까지 버텼지. 근데 제 친구 중에 어느 분은 희한한 분이 있어요. 남이 결혼식 기념일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는 짓을 해요.
그래서 그냥 또 한바탕 웃곤 했는데, 자, 결혼 기념일이 중요하죠.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서로에게 전 존재를 항복하고 함께하겠다는 선언이 이루어지는 공표가 되는 날이에요. 인생 최고의 날이죠. 그날만은 적어도 두 사람은 주인공이에요. 그날이 어찌 소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소중하겠죠. 근데 왜 그날을 기억하여 지킵니까? 12월 4일 결혼기념일, 나 이거 기억해? 그 기억하는 자체로 의미가 있어서 그날을 기억하여 지킬까요? 그건 아니겠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날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날의 주인공을 기억한다는 관계 문제죠. 날 자체가 중요해서 날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날이 갖는 주제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6일 동안은 세상의 골몰에 살더라도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인 이날만은 나를 좀 기억해라 그 말이죠. 그날을 기억하라는 말은 그 말 아니겠어요? 이걸 조금 더 부연 설명한 대목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종종 이 거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늘 잊으시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뭘까요? 그냥 홀리 홀리,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깨끗함,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거룩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자, 우리 자막을 통해 성경 한 구절을 보십시다. 이사야서 5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생일에 우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13절을 다시 보시면, 네 발을 금하고 오락도 하지 말고 또 쭉 가다가 내 길로 행하지 말고 또 오락을 구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고. 자, 이제 앞을 보실까요? 이런 그 법조항 때문에, 규례 때문에 안식일 하면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가 뭐 오늘날 주일날로 칩시다. 이제 다음번 시간에는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이런 규례 때문에 안식일 하면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뭔가 하지 않고 금하는 날로서 이해를 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주보에 오늘 설교 주제 제목이 뭔지 보셨나요?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 바라봐와. 왜 그래? 아, 놀래라. 우리 조시환 목사님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제목. 제목. 나만 바라봐. 아, 재밌는 분이에요, 저분. 예, 이제 뭐 잊어버리지 않겠죠? 아, 뭣도 금하고 뭣도 금하라는 말은 금하라는데 초점과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나만 바라보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가 어디 급한 심부름을 아이들에게 시킬 때는 너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갔다 와야 돼 그러죠. 그럼 한눈 팔지 말라는데 초점이 있어요? 아니면 빨리 갔다 오라는데 초점이 있어요? 빨리 갔다 오라는데 초점이 있죠.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게 수사적인 표현인가 문자적인 해석이 필요한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금하는데,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들아 이날만이라도 좀 나한테 집중해다오, 하나님의 인생들을 향하신
사랑의 구애예요. 구애. 사랑의 표현이에요. 제가 신명기 서론시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명기는 십계명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신 사랑의 호소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을 한 주의 첫날로 지킨다면 히브리인들의 첫 것은 나머지 날을 대표하는 날이에요. 항상 일요일은 주말이 아닙니다. 일요일은 그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에요. 우리가 첫날 이렇게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성수를 한다는 것은 나머지 6일도 내 날이 아니라 주의 날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또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이 주의 날로 지켜질 수 있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십자가의 전달자.